자, 토미타카이 선수가 또 결정적인 세이브를 하나 해줍니다. 반사신경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순발력이. 안진이 더 올라갑니다. 중앙 전정우가 있었는데 조심해야죠. 가져가지 못했고요. 이번엔 역습 그리츠 3대2 상황. 스기모토 카이 오른쪽에서 꽂아넣습니다. 다시 앞서갑니다. 요코하마 그리츠 스기모토 카이의 골. 순간적인 역습의 그리츠. 베이츠 란양의 세 선수, 그리츠 두 선수 좌우로 한번 테이크를 주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. 예, 지효석 디펜스가 뭐 팍 쪽으로 완전히 주던지 팍 없는 쪽으로 완전히 가준다 그랬으면은 이현수 선수가 한쪽으로 완전히 막아줬을 텐데 중간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우왕좌왕한 것 같습니다. 예. 스기모토 카이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H 란양 상대로 시즌 첫 골을 기록합니다.